일부러 또 참가를 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었는데요. 오, 들어갑니다. 야, 유혜란이 시원한 칩인 버디를 보여주네요. 본인 느끼기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었을 텐데, 7번 홀에서 아주 기분 좋은 칩인 버디가 나왔습니다. 원 오버파가 되면서 이제 유혜란도 커튼과 점수를 맞췄습니다. 자, 김효문은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. 살리지 못하네요. 네. 약간 스트로크가 끊어지는 느낌이 보였습니다. 선두 자리에 계속 이렇게 올라서다 보면 또 언젠가는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. 그렇죠. 계속해서 경험을 해나가야,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.